모종 가게에서 산 우리 채소 모종을 우리 여기 텃밭에 심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비닐 안에 물방울들이 지금 맺혀 있네요. 고추 모종도, 파프리카 모종도 잘 있네요. 자, 여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파프리카고요. 이거는 고추입니다. 파프리카고요. 지금 이거는 고추입니다. 고추인데 여기 폈네요. 꽃이 피려고 하네요. 고추꽃. 이는 파프리카. 파프리카에 지금 꽃이 생기려고 합니다. 개미들이 여기 고추 모종에 올라왔어요. 진딧물이 있나 봅니다. 여기 고추에는 지금 진딧물들이 굉장히 많고, 개미들이 보살피면서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파프리카. 이제 꽃이 좀 필요. 여기는 파프리카. 여기는 고추인데, 여기 고추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프리카도 지금 여기 꽃이 생기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고추에 지금 진딧물들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개미들도 있어요. 진딧물에서 나오는 거를 개미들이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개미들이 진딧물을 키운다고도 하죠. 진딧물이 고추를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고추하고 비슷하게 생긴 파프리카 모종에는 파프리카에는 진딧물이 없어요. 진딧물도 고추하고 파프리카를 구분하나 봅니다. 우와, 여기 고추가 달렸어요. 여기도 고추 하나가 달렸고요. 여기는 흰 색깔 지금 고추꽃이 폈고요. 여기도 고추꽃이 피려고 해요. 여기도 고추꽃이 많이 피려고 하죠. 고추. 그다음에 옆에는 여기도 흰색 꽃이 폈는데 이 꽃은 파프리카도 키가 제법 자라고 여기 흰색 꽃이 폈어요. 또 파프리카 잘 자라고 있죠. 못 보던 사이에 여기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추 열매가 세 개나 달렸어요. 파프리카는 파프리카. 여기서 올라오는 이제 싹은 다 잘라버려야 돼. 아, 이제 한 줄만 더. 아, 그렇구나. 그럼 파프리카도 똑같고 고추도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가지도 똑같아요. 아, 얘 잡초는 뽑고. 잡초 뽑고. 잡초는 뽑고. 네. 여기 고추가 잘 자라려면 밑에 있는 잎을 다 따줘야 된다고 해요. 여기도 따고, 여기도 따고. 겉가지라고 하죠? 겉가지? 아, 이걸 네, 곁가지라고 하는데, 겉가지를 다 잘라줍니다. 다 겉가지는 잘라주어야지. 버리지 않고요. 나물로 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잎은 버리지 않고 나물로 먹으면 된대요. 칼슘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야지 고추 열매가 더잘 열린다고 해요. 그리고 잡초는 뽑고. 여기 고추도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고추 잎들도 다 따줬고요. 자, 넘어지지 않고 잘 자라라고 비즈를 묶었고요. 요통 같은 게 있으면 묶어주면 되는데, 아차, 이거는 꽃인 줄 알았는데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열매와 다르게 동그란 여기 열매가 생겼어요.
여기 파프리카 하고요, 고추하고 휴대새우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동그란 여기 열매가 파프리카, 길다란 열매는 고추, 고추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렸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도 네 개가 달렸네요. 고추, 하얀 색깔 고추잎이 지면 이렇게 고추가 달리는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렸어요. 여기도 고추 하나 둘 세 개가 달리고 네 개도 달리려고 하고, 여기는 파프리카, 파프리카, 여기도 파프리카. 고추 모종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와 하나 둘 셋 넷 고추가 아홉 개나 달렸네요. 아, 여기는 고추인데 고추가 많이 달렸어요. 보면 하나 둘 여기 뒤에 길다란 고추 셋, 옆에도 길다란 고추 넷, 그리고 여기 다섯 개는 수확을 해도 될 것 같고, 옆에 작은 고추 여섯, 그리고 조그만 고추도 달리고 있네요. 자, 그러면 큰 고추가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옆에는 옆에도 고추가 하나 둘 뒤에 셋 넷 네 개 정도가 달렸어요. 자, 한번 수확해 볼까요? 여기 똑 하면은 떨어지죠. 이게 고추. 이 고추는 지난번에 모종을 살 때 아삭이 고추를 사서 안 맺고, 여기도 두 개, 세 개, 자, 네 개. 얘는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모종을 심고 이제 50일이 안 됐는데 이렇게 고추를 네 개나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해서 얘들은 좀 더 자라게 두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아삭이 고추를 이만큼 수확했어요. 자, 우리가 자연에 우리가 모종을 심었는 게 굉장히 작았었는데 이렇게 물도 먹고 햇볕도 받으면서 이렇게 열매가 달리네요. 이거는 고추, 고추예요. 고추. 이렇게 수확한 고추는 이렇게 세게 해가지고 마트에 2,000원, 3,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죠. 이거는 고추, 고추. 자, 여기는 파프리카. 여기저기 꽃이 많이 폈죠. 자, 이 꽃이 지고 여기저기에 파프리카 열매가 달릴 것 같아요. 여기는, 자, 파프리카가 이제 제법 커졌고, 여기는 선생님 손에 한 이 정도만큼 자랐어요. 여기 위에도 파프리카가 하나, 둘, 세 개가 더 달려있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고추. 고추. 고추가 여기 잘 달려있네요. 여기도 오늘 또 하나 수확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고추. 아삭이 고추예요. 여기도, 여기도 고추, 여기도 이렇게 해서 고추를 오늘도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오늘도 고추를 수확했는데 여기 다시 고추가 하나 둘 자라고 있고요. 여기 흰색 꽃이 진 자리에 또 고추가 자라면 또 고추가 또 많이 열릴 것 같아요. 파프리카, 여기 파프리카가 잘 자라고 있어요. 진자리에 파프리카가 열리겠죠? 여기도, 여기도 하나, 둘, 파프리카가 자라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여기 꽃에도 꿀벌들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 저기 옥수수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파프리카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저기 잘 달리고 있고, 흰색깔 고추꽃과 고추가 자라고 있고, 여기도 고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려있어요. 옆에는 파프리카, 파프리카가 지금은 우와 제법 많이 커졌고, 조금 더 크면 마트에서 팔 정도의 파프리카 크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꽃이 자라고 있고, 여기는 파프리카가 작은 파프리카가 달려있네요.
파프리카가 지금 여기도 자라고 있고, 여기는 파프리카가, 아, 누가 따갔네요. 파프리카가 없네. 다시 키워야 되겠네. 자, 그러면 파프리카를 더 열심히, 여기 있는 파프리카를 키워서 어떤 색깔의 파프리카가 여기서 열리는지 살펴봅시다. 여기 흰 색깔 꽃들이 지면 이 자리에도 파프리카가 열릴 거예요. 씻은 고추잎을 여기 끓는 물에 넣으면 여기 부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고추잎 접어가지고 짜니까 여기 양념해가지고 마늘, 된장, 이거는 깨, 소금, 그 다음에 참기름 이렇게 넣으면 될 거예요. 재료를 다 넣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서 요 된장 깨. 괜찮네.